이제 거실로 왔는데요. 거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인테리어 공사에서 예전에 한번 진관동편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, 보통 거실에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거실에서 정한 마감재들이 방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천정 몰딩이나 바닥 몰딩, 그다음 벽지나 기본의 바닥재 같은 것들이 다 동일하게 가거든요. 거실 같은 경우는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 일단은 확장을 했습니다. 보시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해서 공간이 더 넓어졌죠. 일반적으로 이제 거실을 확장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공간을 좀 더 넓게 쓴다는 의미가 있는데, 예전에 이제 지은 집들 중에 평면 인면에 보면 외부에서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발코니가 동그랗게 나와 있는 집들이 있어요. 여기도 보시면은 앞쪽이 이렇게 라운드, 지금 이렇게 난간 바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져 있는 거 볼 수 있죠.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라운드 지어 있는 형태 같은 경우 실제 발코니에서 수납이 좀 더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용도는 많이 떨어집니다. 그리고 그 라운드 진 공간에서 창호가 잘 안 닫히는 것도 있고, 이런 이제 결로나 이런 단열적인 부분도 취약하게 돼요.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공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저 부분 아예 포기를 하고 일자형으로 창호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딱 집에 들어왔을 때 네모 반듯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, 발코니 확장을 저렇게 했는데 혹시나 여기 라운드 위를 넣었다고 했으면 조금은 좀 언밸런스한 구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기는 해요. 네. 기본적으로 천정재를 이제 제거하고 새로 신규로 최대한 천정을 붙여서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, 두 번째는 보통 바닥을 철거해서 바닥에 단열재 넣고 기포 콘크리트라는 걸 깔고 난방관 설치하고 미장하는 작업이 있는데, 그런 작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보통은 한계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골조 자체에서 위 아래의 높이에 절대 높이를 이미 맞춰놨기 때문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개방감 있게 한다거나 선을 정리한다거나 뭐 조금 어떤 부분을 일정 부분 파서 좀 올린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해야 될 텐데, 이번 현장에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긴 했었어요. 그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모서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제 저 공간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. 천정에 보시면은 지금 약 한 15cm 정도 되는 공간 여유가 있다는 건데, 천정재와 그 위에 콘크리트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전선 같은 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전체적인 평면을 기획을 하되, 꼭 전선이 안 지나가는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서 지금 콘크리트 면에다가 바로 도배를 해갖고 간접 형태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코너 부분에 이렇게 파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한쪽 면에 만드는 거랑 느낌이 좀 사뭇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. 보통 우리가 간접 조명이라고 해서 우물 천정은 사각형을 하면 기본 천정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만드는데, 보시면 이번에는 기존 천정 높이는 유지하면서 그 더 파서 올리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조금 층고가 높아 보일 수 있는 느낌을 좀 받게 했었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 현관 같은 경우도, 현관 이제 거실에서 바라보는 가장 큰 문이 현관이잖아요. 현관 같은 경우도 보이시는 것처럼 최대한 문을 높게 했어요. 지금 보시면 제 손보다도 더 높을 정도로 높은 이제 문을 하나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공간에 큰 문과 큰 유리를 넣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좀 확장감을 좀 가져갔었고,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화장실 문이 좀 낮고 방문들이 이렇게 높은 편인데, 이번에는 이 부분들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안방문을 도리어 낮췄어요. 그래서 안방문하고 지금 보시면 옆에 있는 중간방에 천정 높이 이 문 인방이라고 하는데 인방 부분을 낮추고 전체적인 이 천정 라인을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천정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균형감 있게끔 보여주기 위한 이런 디자인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또 이번에 계획을 했고, 또한 천정에서 어떤 몰딩의 형태가 내려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몰딩까지 채택을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아, 이 집은 전체적으로 공간이 좀 넓어 보인다 라는 느낌을 군데군데 요소를 넣었어요. 근데 이걸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못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, 아마 제 얘기를 듣고 만약에 이 영상과 사진을 첨부해보면 아, 일반적인 집하고 좀 다르게 느껴진다 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은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큰 대형 TV를 많이 넣는데, 예전에는 이렇게 매립형으로 많이 넣었어요. 매립형 넣는 경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염려하는 게 혹시나 나중에 TV 사이즈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? 그러면 그 매립형 때 만드는 거는 다 뭐 못 쓰게 되는 거지 않나요?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, 저희가 요즘 많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 TV를 설치하기 위해서 TV 브라켓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것만 살짝 들어갈 수 있게끔
벽체를 만들어요. 그래서 그 프라켓만 최대한 뒤로 들어가게끔 해서 TV는 벽보다 살짝 나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죠. 그래서 요즘 이게 하나 약간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. 요즘에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에.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원목마루 이번에 썼던 제품도 상당히 그 전체적인 자연미가 많이 연출되는 그런 원목마루여서 보시면 들어왔을 때 이게 쪽마루의 형태가 아니라 길쭉길쭉하게 마루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전체적인 공간에서 좀 집이 넓어 보인다라는 느낌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. 원목마루 깔 때 네. 그 가로랑 세로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. 아, 방향이요? 보통 그 되게 좋은 질문인데 보통 바닥재 같은 경우는 방향을 하나를 정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집의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실제로 이 집 같은 경우도 만약에 거실 부분에서부터 주방 쪽으로 길게 설치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희가 방향을 정하는 방법은 이 집을 가장 멋있고 넓어 보이게끔 하는 방법과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각 공간별로 방과 거실하고 이게 다 이어지거든요. 그 이어지는 공간에서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쨌든 공간이 끊어지게 되면 거기서 그 잘라지게 되잖아요, 마루가. 그럼 그 잘라지는 부분들 최소화했을 때 연결되는 부분의 느낌이 가장 많이 나야지만 집이 좀 넓어 보이게 되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 현관에 들어왔을 때 정면에 마루가 쫙 보이게끔 하는 게 또 첫 번째였고 중요한 건 방들의 분배가 안방도 가로열 그 다음에 작은 방도 가로열로 돼 있어요. 중간방만 세로열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방별로 이렇게 마루가 타고 들어갈 텐데 그 타고 들어갈 때 두 군데는 맞지만 방 하나는 이게 쪼기나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했을 때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방향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죠. 그러니까 이런 궁금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뭐 댓글로 달아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좀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여도 이렇게 궁금한 분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앞으로는 이제 우승건축 현장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좀 가구도 들어오고 디스플레이를 해서 집도 좀 이쁘게 꾸몄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타일링도 좀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지금은 스타일링까지 한 건 아니고 이제 커튼 정도만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. 거실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투베이 구조에서 또 신경 써야 되는 이제 주방과 안방 부분에 대한 영상 또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Yeah, 이번 33평 아파트 인테리어 편 잘 보셨나요? 투베이 구조를 살거나 살 예정이시라면 아마 꼭 봐야 될 영상이었을 텐데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2022년부터는 우승건축 유튜브 아주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. 새로운 컨텐츠도 만들 거고 새로운 기획을 하기 위해서 기획자분들도 많이 오셨어요.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